자, 이제 214페이지 물권의 효력이죠. 아, 총설해 가지고 나와 있고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선적 효력이 나오죠. 일단 일반적으로 물권은 채권에 대해서 우선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외가 있죠, 예외. 그러니까 물권이 오히려 채권에 열등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해당 부분에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물권은 채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선하느냐?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채권이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우열이 없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채권은 평등한 거예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물권은 우열이 있습니다. 우열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측에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우열이 있는 거죠. 다만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물론 소유권이 먼저 성립됐고 나중에 전세권이 성립이 됐지만 이제 그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냐면 제한 물권이 우선해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왜냐하면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물권법 총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기본인 거고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온다면 이 물권적 청구권에서 시험 문제를 잘 내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면 뭣도 있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도 있겠죠. 그죠?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게 되냐면 만약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거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인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인지 구별하라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뭐죠?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 청구권일까요? 자,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소유권, 물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하는 거니까 요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갑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 말소해달라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이때 갑의 행사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면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 물권이 있죠. 그럼 갑은 물권이 있는 상태에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명칭 가지고 구별하지 마세요. 이전 등기든 말소 등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자, 이게 의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종류가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아, 이거를 너무 이 세 가지를 암기하셔가지고 세 가지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판례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 합쳐가지고 방해 배제 청구권이란 말도 쓰고 있으니까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인데 물권 청구권이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일단 채권입니다. 자,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가져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다. 대인권이고요. 또 물건의 총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행을 해줘야 비로소 만족을 주니까 물건 청구권은 뭐가 아니죠? 지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인 거죠. 다만 이 채권이 이 청구권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채권, 그러니까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채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입니다. 그럼 물권 성질이 뭐냐? 물권 청구권은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의의가 없어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누가 내 물건에 대해서 방해를 하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유권, 물권이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물권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 걸리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린다라면 물권이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가 특수한 청구권이다. 다시 말하면 청구권, 채권인데 순수한 채권이 아니라 특수한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나 물권과 물권 청구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충돌하게 되면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의의가 없으니까요. 종류해 가지고 반환 청구권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인데요. 첫째, 주체죠. 물권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도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죠. 침해자인데 상대방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냐면 물권자가 점유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러닝을 빨아가지고 널었어요.
근데 그 런닝이 바람이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저는 옆집에 가서 아줌마 저 런닝 좀 주세요라고 반환을 청구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 런닝에 대해서 소유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아줌마는 왜 물권을 청구권이 상대방에 됐냐면 그제 런닝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바람 불어 넘어왔어요. 그 아줌마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네요. 따라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점유자라면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든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든 불문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건물의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건물 철거 청구를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사례가 구성이 되면은 굉장히 뭐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의 토지의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죠? 물권자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인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는 의미에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 건물은 갑의 건물이 아니라 을의 건물인 거죠.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나가라고 뭐할수 없는 거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때려 부실 수 있으면 내보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갑에게는 건물의 소유권이 없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누가 아니에요? 을이 아니라 병이니까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병이 이 건물이 불법으로 신축한 것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었어요. 그래도 갑은 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과실도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선의이고 무과실을 하더라도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얘들이 다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자신의 건물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제 이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병이니까, 갑은 병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반환해달라고 뭐할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임대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병 임차인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누구냐면 직접점유자고요. 을은 안 살고 있어. 임대인이 뭐가 되냐면 간접점유자야. 그러면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할 것이냐? 병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도. 커피지점으로 불러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해. 병 빨리 내보내. 라는 의미에서 을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임차인과 같은 직접점유자든 임대인과 같은 간접점유자든 물권적 청구 상대방이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병 임차인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철거해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임차인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을에게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임차인과 같은 직접점유자가 아니라 임대인과 같은 간접점유자입니다. 쉽게 이해한다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갑이 을의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그러면 병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아,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철거해? 그래서 철거는 건물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또 여기서 하나 좀 더 해야 되는데, 얘가 살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을이 철거를 하려면 병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을은 병을 못 내보내요.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아, 나 건물 때려 부셔야 되니까 나가줘 라고 하면 병이 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인마, 당신하고 나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고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나가라 그래 라고 방방 뜰 거죠. 그러면 요 병을 못 내보낸다면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임차인에게 퇴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 철거의 상대방,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에게, 임차인 직접점유자에게는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임차인 직접점유자에게 퇴거할 것을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퍼펙트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린 거냐면은 교재 219페이지부터 판례들이 팍 나오거든요. 판례들을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심합니다. 학설 대립도 심하고요. 우리 판례도 약간 설왕설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는 없어요. 원칙만 기억해 두시는데, 원칙은 상대방 침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판례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정리한 의미에서 이제 대표 유죄를 풀어보면 되겠죠. 대표 유죄가 좀 많으면 되겠죠. 세 문제나 돼요. 자, 220페이지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뭐냐면 채권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인 것이고 그에 부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또 다른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번이 뭐죠? 옳은 지문이고 1번이 뭐죠? 답이에요.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하고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다.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을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 때문에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 측에 귀속한다.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권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죠, 점유자. 그죠? 따라서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에 그 건물을 양도하면 양수인, 승계인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므로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해석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X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는 말 그대로 뭐죠? 방해 제거를 청구해달라는 거죠.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제거해달라는 거죠.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두 가지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물권과 뭐될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여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 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일부의 병에게 뭐 했어요? 임대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게임 끝났어요.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을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번. 갑을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말입니다.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는 것은 인도를 구하는 거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X죠. 어디나 이거죠. 을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더 누구니까? 을이니까. 갑은 을에게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어딨나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요 임차인인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대거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Y 건물을 정액에 미등기를 매도하게 인도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뭐한 거죠? 양도한 거죠? 양도한 것이니까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양도인이 누군 거예요? 정인 거죠. 그죠? 정. 따라서 누구에게 철거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정에게 철거해 줘야 됩니까?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인데 이게 30회 때 문제를 기억을 하거든요. 30회야. 30회인가? 30회. 그러니까 중요한 사례니까 이 사례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요. 이 사례가 이해되면 웬만한 사례는 다풀 수가 있겠죠. 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도 문제네요.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X.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뭐에 걸릴 수는 없어요. 소멸시효에 걸릴 수는 없는 거죠. 2번. 타인 소유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수 있다. 5죠. 이거죠. 건물을 양도하면 누가 철거 청구 상대방인가? 건물의 양수인이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므로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잘못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 명의자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허무인이래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소를 청구하겠습니까?
그 짓을 한 사람에게 말소를 충고하겠죠. 따라서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고요. X네요. 4번 저당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물권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의무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도 X가 되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제 223페이지에 물권의 변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